안녕하세요, 도단입니다. 국내 갈비천왕에서 쓰는 소스를 그대로 갖다 썼다고 하는 닭가슴살 볶음밥 갈비천왕 치밥 먹어보고 리뷰해보겠습니다. 맛평가. 달짝지근한 간장 베이스의 맛과 갈비의 향이 올라옵니다. 사람마다 약간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짠맛보다는 단맛과 후추의 향이 조금 더 강해서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많은 닭가슴살이 그러하듯 닭의 향을 지우기 위해 후추를 강하게 사용한 모양이고요. 먹다 보면 닭가슴살 건더기, 파 등 시불거리들이 있습니다. 식감이 입을 즐겁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영양성분 보면 당근, 청피망, 홍파프리카, 그린빈스, 대파, 양파 들어갔다고 합니다. 닭가슴살은 사실 밥이랑 비슷하게 씹히는 정도의 크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감이 재미있게 느껴져서 각 재료의 맛이 제대로 잘 살아납니다. 갈비천왕 먹어본 적이 있는데 갈비천왕이 반신욕만 나다간 한마디로 반 정도 느껴지는 맛이고 간이 전반적으로 자극적이게 되어 있어서 단품은 물론이고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닭가슴살이랑 먹어도 충분히 선방할 맛입니다. 강하고 쨍한 맛 싫어한다면 구매를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제 취향엔 충분히 맞았고 이걸 먹으면서 갈비를 먹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 사라져서 다이어트에도 꽤나 긍정적이었습니다. 가격대. 14팩에 33,600원, 팩당 2,400원의 가격 가지고 있습니다. 중량이 200g이라서 100g으로 치면 팩당 1,200원 정도의 가격 가지고 있고요. 경쟁사라고 볼 수 없지만 랭킹닷컴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몬스터 볶음밥이 100g 기준 996원입니다. 영양성분, 한 봉지에 탄수화물 50g, 단백질 18g, 지방 5g으로 200g 닭가슴살 볶음밥 치고 굉장히 무난한 영양성분 가지고 있습니다. 소스 때문인지 당류가 8g 들어가 있는 건 감안을 해야겠지만요. 따라서 이 갈비천왕의 섭취 주기는 운동 직후가 옳습니다. 빠르게 당이 섭취되어야 하는 환경이고 나트륨도 적당하게 들어있으니 땀으로 인한 무기질 손실이 야기되어 있을 때 먹으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냐고? 추천! 저는 2010년에 이걸로 바디 프로필 준비했었어요. 지겹게 먹어서 지금은 가끔씩 먹지만 운동 마치고 먹는 탄수화물로 지정해놓고 이 갈비천왕 먹는 상상하며 열심히 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제가 20년에 사먹을 땐 저 가격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선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점수는 5점 만점에 4.2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